국내 당뇨병 환자는 지난해 303만 명으로 최근 8년간 102만 명 증가했는데요. 나이가 많을수록 당뇨병 발병률도 높아집니다. 말 자체는 당뇨, 소변에 당이 나온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진단은 물론 이제 소변 갖고 진단을 하지는 않지만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혈중에 포도당 농도, 소위 혈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그러면 그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증가한 상태, 뭐 이런 걸 이제 당뇨병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200이 넘어가면 당뇨라고 그래요. 2시간째 200. 예, 그래서 공복 혈당으로 126, 식사를 하고 나서 2시간이 됐을 때 200이 넘으면 그건 당뇨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뇨병은 혈액 속의 끈적끈적한 당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혈관을 망가뜨리는 병인데요.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인슐린이 그 원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몸속 혈관이 있는 곳에 시력 상실, 만성 콩팥병, 족부궤양 등의 합병증을 발생시킵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산소가 부족하고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발이라는 구조가 혈관, 심장에서 가장 먼 구조다 보니까 그런 괴사, 아물지 않아서 진행되는 괴사가 상당히 많죠.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약 15,000명이 진료를 받았는데요. 당뇨를 앓은 지 15년째 곳곳에 합병증이 발생했는데요. 10년 전부터는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3번 신장투석도 받고 있습니다. 투석하신 날은 거의 뭐 아무것도 하기 힘드시고, 이제 안 하시는 날도 이제 여파가 있으니까 힘들어하시고, 또 이렇게 한 4시간 동안 계속 이제 투석 받는 거니까 계속 누워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좀 왔다 갔다 하시고 하루가 다 가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때문에 합병증이 오면 감각이 무뎌져 감염이 되고 괴사가 시작돼도 빨리 눈치채기 쉽지 않습니다. 엄지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이 없으니까 발에 힘을 거기 다 받는데 못 받으니까, 그리고 이걸 절단을 안 하니까 이게 썩어가지고 미끌미끌미끌하고 냄새도 나고 막 그래.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대신 그의 곁을 지켜주는 딸. 최근 몸 상태가 악화되면서 한시라도 진영 씨 곁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이제 너무 이제 수시로 통원을 하고 입원을 반복하는 상황이라 직장을 관두고 제가 같이 모시고 다니는 상황이고요. 반복된 병원 생활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지친 진영 씨.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딸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요. 고통을 주고 막 이러니까 그냥 아이고, 더 살고 싶은 마음 맨날. 일주일 뒤 당뇨발 제거를 위해 수술실로 내려가는 진영 씨. 그동안 그는 병원에서 혈당과 감염 조절은 물론 영양 상태 등도 꼼꼼하게 관리받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수술이길 바라는 화신 씨. 예전에는 이제 많은 것을 바라고 행복한 삶을 바랬다면 그냥 지금은 스스로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라도 영위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진영 씨 수술명은 우측 중족골 절단술 및 유리 피판술. 혈액순환이 원활한 부위를 남기고 최대한 발 길이를 보존하면서 절단합니다. 혈관끼리 이용칠 때 이제 여기 혈관을 쓸 거거든요. 동맥은 껴야 되거든요. 혈관이 딱딱하다 보니까 이거 뛰지를 않아. 이후 혈관을 이어주고 허벅지 등 다른 피부를 떼어 덮어주게 됩니다.
당뇨는 수술이 끝이 아닌데요. 철저한 당 관리와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